지역의 저널리즘 대학원 제25기 예비 언론인 팀트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미디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기자 PD를 해야 된다는 그걸 여러분이 굉장히 무겁게 생각해야 합니다. 제대로 확인한 거예요? 얼마큼 확인했지? 어느 정도로 네가 사실을 제대로 확인한 것인가? 사실 확인해 본지? 우리가 다루는 사실은 모든 그 미디어의 그 아웃풋은 그 기자가 또는 그 PD가 세상을 보고 그것을 재구성하는 것들이죠. 기자나 PD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정보와 생각 없이 결정하게 되면 막상 기자 PD가 되면 그 일이 진정을 일태고 기자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좀 실무가 이루어지는지 좀 약간 현실적인 이야기가 조금 더 듣고 싶었었거든요. 언론사 입사를 준비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저도 좀 동기부여를 받게 되고 어려운 이유가 글쓰기 연습이 안 돼서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 주제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어요. 영상의 시대에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는 매체가 신문, 방송, 인터넷 등등 다 포괄해보면 결국은 어디든 영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문도 영상을 만들고 근데 여러분 스스로 이제 그런 매체를 통해서 접하는 정보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 웰폼도 되고 계십니다. 글쓰기는 정신노동이 아니라 육체노동이라고 합니다. 일정한 시간 이상을 글쓰기에 직접 투입해서 몸으로 내 손과 머리와 발과 모든 몸을 다 훈련해서 직접 글을 써본 경험이 횟수가 시간이 많은 사람이 글을 잘 써요. 여러분 예능 PD의 어떤 그 직업적 특성 중 하나가 뭐냐?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보면서 예의 매력은 뭘까? 얘 캐릭터는 뭘까? 이런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또 언론계에서 시작을 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널리즘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